잠깐 얘기 좀 할까? 너 춤출 때 보니까 정말 이효리랑 비슷한 것 같아.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오늘 저녁 먹으러 갈래? 저 새끼 또 개소작이야. 너 남자인 거 내가 다 소문낼 거야. 인스타에도 올리고.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플레이트요. 플레이트. 거기가 뭐 하는데요? 이탈리안이에요. 이탈리안? 똑같잖아. 피자, 파스타. 이효리가 애정하던 곳. 이효리가 애정하던 곳?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핫한 린다쥐의 맛집인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곳의 소재지는 DSP 기획사에서 가까운 학동역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TMI로 설명을 드리자면 핑크를 비롯한 SS501, 카라 등 199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유명 아이돌 그룹을 배출해낸 대형 기획사죠. 좀 말이 많았던 회사였어요. 학동역에서부터 걸어오시면 한 200m 도보로 식전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난치냐 이 개새. 바로 여기가 오늘 소개할 이탈리안 레스토랑 더 플레이트입니다. 레스토랑 지하가 원래는 댄스 연습실이라 연예인들의 성지였던 곳이었죠.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도착한 시간은 점심시간이 지난 1시 반쯤이었는데 그래도 손님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메뉴는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는 린다지가 자주 먹었던 페쉐와 오징어 먹물면 크림 파스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자세한 메뉴는 영상 설명란 링크로 확인 부탁드려요. 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 수저와 포크 부족의 전리품들이 보이고요. 모던하면서 캐주얼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습니다. 안쪽이 너무 어두워서 테라스처럼 되어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이동했는데요. 밖이 보이는 곳이라 분위기가 내부와는 사뭇 다릅니다. 여긴 겨울밤에 따뜻한 조명에 와인 한잔 하시기에 좋은 자리예요. 주문을 하면 얼마 안 돼서 바로 식전빵이 나오는데요. 빵이 핑크핑크한 게 핑클 같네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듯 합니다. 그리고 찍어 먹을 수 있는 발사믹 오일을 같이 주십니다. 드셔보세요. 이게 뭐가 발라져 있어요. 핑크. 핑크핑크해. 과연 맛은? 빵 전문가님, 얘기해주세요. 뭐가 달라요? 일단 발사믹 소스가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아, 그래? 한 맛? 식초의 시큼한 맛이 아니라 시큼함과 같이 향긋한 맛이 그 제빵 하시는 분이 여기에 호텔에서 제빵 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했다고 이 집이 빵이 너무 맛있고 식전빵을 많이 준다는 거 여기에 메리트가 맞아 메리트 그리고 더 달라면 더 준다는 거 주의할 점은 빵이 너무 맛있다고 배를 채우신 메인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돼지 같은 놈. 드디어 메인 등장. 오징어 먹물면 크림 파스타입니다. 너무 예뻐서 못 먹겠다. 꾸덕한 크림 소스에 베이컨, 파프리카, 피망, 호박, 버섯, 브로콜리 등 여러 가지 야채를 볶아내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레시피인데요. 눈으로 먼저 맛이 느껴지는 파스타 비주얼입니다. 면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옛날이랑? 옛날에는 조금 더 넓적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맛은? 면이 더 찰기가 많아졌어. 옛날보다 양이 좀 풍성하지 않아? 예전엔 면이 넓어서 양이 푸짐해 보였는데 반해 지금은 중면 정도의 굵기라 양도 작아 보이고 면의 탄력은 늘었으나 식감은 예전 넓은 면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비유하자면 중국 당면과 그냥 당면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짠맛이 더 느껴지긴 했지만 그렇게 신경이 쓰일 만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지. 제가 이탈리안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기는 유일하게 먹어. 저는 대한민국 평균 남자들 입맛이라 피자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이 적은 이탈리안 음식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파스타는 국밥충인 제 입맛도 사로잡은 유일한 곳이었어요. 두 번째 메뉴는 시그니처 메뉴인 페쉐입니다. 이곳을 검색을 하시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메뉴이기도 하죠. 비주얼이 역시 오메. 국물부터. 국물 먼저. 어우, 해물탕 같은 거. 거의 해장 파스타. 해장 파스타. 해장 파스타. 숨 마시고 와야 되는데. 너니?
술 마신 다음날 먹으면 해장이 된다는 파스타인데요. 뚝배기에 발발 끓인 토마토 소스에 베트남 고추가 들어가 있고 홍합과 꽃게, 새우 등이 들어가 있어 매콤함과 시원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파스타입니다. 파스타는 면 익힘이 중요한데요. 이 면은 입안으로 그냥 스르르 들어가 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소스 자체가 진하고 맛있는데요. 이탈리안 음식 느낌보다는 한국 스타일의 느낌이 강해서 국물이 끝내줘요. 첫날 술을 하셨거나 해장이 필요하시다면 이 메뉴는 꼭 추천드립니다. 린다 씨님도 해장으로 많이 먹었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양이 작아요. 많이 드시는 분들에겐 다이어트 효과까지? 얼큰한 파스타와 느끼한 파스타를 시킨 이유가 있는데요. 입안이 맵다 싶으면 이렇게 크림 파스타를 떠서 한 입 넣어주시면 이 궁합이야말로 맵뇌의 느낌이 제대로 살아있어. 치즈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입맛에 잘 맞으실 듯 합니다. 여기에 좋은 점은 남자들에게 왔었을 때 배가 좀 덜 찬다 싶으면 빵을 더 시키면 돼. 빵을 다 먹었기 때문에 더 시켜봐야 돼. 나는 양이 안 차. 한번 더! 리필. 빵은 남은 소스에 찍어 드시면 어느 정도 배는 채우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제가 1년 하고 10개월 만에 다시 재방문을 해본 건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가격이 메뉴별로 2에서 4천원 정도 올랐고요. 양은 조금 작아졌으며 크림 파스타면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사무실이 학동역 근처라 자주 갔었던 곳인데 맛은 많이 변하지 않았지만 물가 상승으로 가격은 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 배가 커진 건지 아니면 여기 양이 작아진 건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클리어! 그래도 명불허전. 맛집은 맛집입니다. 어? 누니. 파스타 두 개 45,000원이 나왔네. 양이 적어서 저는 절대 남자들끼리 올 일은 없을 듯합니다. 자, 오늘은 린다지 이효리님의 맛집이었던 파스타집을 소개해봤는데요. 이곳은 데이트 코스로 괜찮으며 이탈리안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방문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